그 미국 선교사님 중에 그 간부열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간부열 선교사님은 일제 강점기였던 1919년도에 한국 선교사로 부임을 하셔서 1960년도에 그 정년은 퇴할 때까지 거의 평생을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일제 강점기를 또 거치고 해방을 거치고 전쟁을 거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희망이 없던 한반도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또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 매를 썼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이 가련한 땅에 사는 100만 명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다. 이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과 전쟁, 그 파괴력과 불행과 고통의 면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전쟁의 참화로 갈갈이 찢기고 황폐해진 곳이다. 바로 이곳에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위로를 베푸시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힘을 주시며 어둡고 누추한 초막 안으로 또 다른 빛을 비추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불어넣으셔서 어두운 밤에 찬양케 하기 위해 찾아오셨다. 그 비참한 그 시련 속에 있던 한반도를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인생을 던지며 헌신했던 수많은 그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그 책에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는 현재 암담한 한국의 현실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다. 교회의 특징은 뜨거운 기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열정, 그들의 힘을 넘어 베푸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박해, 순교자의 면류관이다. 저는 이 대목이 참 부러웠습니다. 교회는 현재 암담한 한국의 현실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다. 미국 선교사님이 한반도를 보면서 그렇게 쓰신 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국에 너무나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너무나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혼미한 시대에 여전히 한국 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 현재 암담한 한국의 현실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윗대 어른들이 이 책에서 보여주는 모범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니까 이런 암담한 한반도 현실에서 교회가 유일하게 밝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던가요? 다시 들어보세요. 교회의 특징은 뜨거운 기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열정, 그들의 힘을 넘어 베푸는 것, 힘에 겹도록 그 연약한 가난한 이웃을 섬겼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박해, 순교자의 면류관이다. 이걸 회복하면은 한국 교회가 여전히 어두운 이 한반도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제가 쭉 읽어보다가 보니까요, 교회가 이 두 선순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아픔이 많던 그 시대에 그 사회에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 선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격으로 받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도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행하고 박해를 피하지 않고 이런 삶이 이 선순환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 다룰 그 주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던 여덟 가지 복 중에서 맨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인데요,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뿐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위시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역사를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제기가 뭡니까? 아니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이런 핍박을 왜 피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제 제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 번째 문제 제기가 뭡니까? 아니 지금 예수 믿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던 고난도 떠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곳에 박해가 찾아오고 핍박이 오는 이것도 이상한데 이걸 어떻게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즐겁게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설교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자, 그 첫 번째 문제 제기가 뭐였죠? 아니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저는 이동훈 목사님이 쓰신 이렇게 복이 되어라 그 책의 한 대목만 인용해 드리면 뭐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해 드리기 원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 연합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해 주신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직면해야 하는 고통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 가치관과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고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속적인 가치관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가치관이 늘 충돌하기 때문에 충돌하고 부딪히면 거기에 핍박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특별 새벽 부흥회가 한창 진행이 되던 그 두 주 전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그 친구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에 나왔는데 목사님 잠깐 만나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특새 기간에는 거의 사람 만나지 않고 거의 이제 매일매일 이제 설교 그날 벌어 그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날품팔이 같은 한 주간을 보내기 때문에 뭐 사람 만나지도 않고 스케줄도 안 잡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최근에 그 본인이 목회하는 그 성도님이 상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성도님의 그 딸인지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이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미국의 교육은 우리나라처럼 막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토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찬반도로 나누어서 토론을 하는데 이 상담에 이제 고민이 뭐냐? 이게 토론 내용이 이런 거랍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으면 병원에서 이제 그 아이의 신체를 보고 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병원이 그것을 이제 차트에 기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왜 병원이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병원이 그 신체 보고 결정하면 안 되고 만 18세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이제 그 성인이 될 때까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만 18세까지 기다렸다가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18세가 돼가지고 나 여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찬반 토론이 이제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 웃기는 토론 아닙니까?
옛날 어른들 같으면 이런 것들을 맞아야 되고 꿀밤 맞을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토론에 이게 무슨 토론거리가 되는 거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 하면은요, 이 황당한 토론에요, 그 고등학교 그 클래스 아이들이 18명인데요, 이 전화를 주시는 이 성도님의 자녀 한 명만 반대하고요, 나머지 17명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18살 돼가지고 본인이 성을 결정하게 해야 된다. 이게 17명이 그것을 찬성을 해서 너무 고민이 돼서, 목사님 이거 토론에 우리 아이가 뭐라고 반론을 벌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날 정말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받은 충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미 그 지역 학교는요, 우리가 그 학교에 가면은 이제 가족 난의 그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로 치면은 부, 모, 이제 한자를 가지고 그렇게 엄마, 아빠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 지역에서는요, mother, father, 이 없으신 지가 꽤 됐다는 거예요. mother, father 이렇게 나가질 않고 parent 1, parent 2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둘 다 엄마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엄마 아빠 이렇게 갖고는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parent 1 부모 1 parent 2 부모 2. 이게 뭐 그냥 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선진국 미국에서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게 통용이 된다는, 이게 저는 정말 그날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제 딸이 저보고 부모 1 내 얘기 들어보세요, 부모 2 어디 갔습니까? 이 상상이 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야, 이 화요일 날 오후에 그 충격이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 설교에 약간의 지장이 된 건 그것 때문이에요. 설교 준비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 제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 핍박이 있느냐고요? 이런 가치관으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장로입니다, 나 권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세상 사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요, 이 세상 가치관이 난 너무 그게 좋은데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갈등이 생겨야 그 정상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제기가 뭐였습니까? 이제 그럼 뭐 충돌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12절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그 끔찍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을 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해가 되세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 막 기뻐서 춤을 추고 뛰어놀면 그 비정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막 참아내는 게 아니고 핍박이 오면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걸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의 감정으로는, 희노애락을 가진 인간의 감정은 절대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놀랍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구현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팔복 중에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그 고난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 이게 이 절대로 이게 이 복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복이냐, 그리고 이게 행복의 이게 재료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기 때문에 핍박이 오면 그것을 막 억지로 안 피하는 것만 해도 이거 뭐 대단한 건데, 그걸 그냥 억지로 받지 말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거를 받아라. 이거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문제 제기를 가지고요, 우리 삶의 핍박이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불면증으로 몰고 가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이 삶에 희열을 주고 기쁨을 주는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핍박이 오히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기쁨이 되게, 기쁨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 비결을 제가 발견했는데 나누고 싶거든요. 핍박을 우리 삶의 기쁨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요, 그 핍박이 예수님을 위한 길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의를 위하여가 뭐냐 하는 거는 바로 그 다음 11절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뭘 의미하느냐.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게 예수님을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 박해가 찾아올 때 이거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내 삶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대안이 뭐냐? 이게 내가 지금 내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구나. 그렇게 이것을 수용할 때 그것이 내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핍박이,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놀라운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그 소개해 드렸던 미국인 그 선교사님, 간부열 선교사님이 쓴 책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 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자기가 당하는 그 일제강점기에 뭐 신사참배 반대 이런 것으로 막 상상을 초월하는 악랄한 그 고문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아까 그 책에 보면은요, 그런 고난과 고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비결, 또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책에 보면은요,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엄청 당했던 그 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게 추측근데 여성 같아요. 이제 이 간부열 선교사님을 좀 도와드리고 또 이제 뭐 비서 역할도 하고 그랬던 분인 것 같은데요. 이 서 전도사님이라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분이 역시나 또 엄청나게 이제 그 고문을 당하고 막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이제 간부열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 그 책에서 그 편지 내용을 이제 인용을 저자가 해놓은 걸 제가 봤는데요. 그 서전도사님이라는 그 엄청난 그 핍박을 당한 이분의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맨 먼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문관들이 물고문을 여러 번 했지만 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더 큰 고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졌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그해 6월에 의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매일 구타를 당했습니다. 구타를 당할 때마다 저는 우리 주님이 겪은 40일 금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같은 원리 아닙니까?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루는 심하게 구타를 당한 후 매우 갈증이 났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말랐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런 식으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 뺨을 적시고 입으로 흘러들어
내 목마름이 해갈되었습니다. 이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나에게 신사참배만 하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바보 천치구만. 고개만 한번 숙이면 바로 고향의 가족 품으로 돌아갈 텐데. 이런 회유가 있을 때 즉시 마음속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유혹 앞에 주님이 하신 멋진 대답이 생각났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후로는 그들이 나를 설득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서전도사님이라는 이 여성분으로 추정되는 이분이 그 가냘픈 몸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박해를 당하면서 그걸 기어이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 그리스도가 늘 개입하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억지로 막 겨우겨우 끌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일본 순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설득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건 너무나 감동적인 이 서전도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져 있는 오늘 현실을 탈피하려면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셔야 돼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날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할 때에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쁘게 감당하리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갈 때에 이런 고난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구현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핍박을 참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이 핍박을 사명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그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님의 가치관을 지키려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틀 전, 그러니까 그 지난 금요일 어느 여전도사님이 저에게 이 포스터 하나를 이제 그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포스터였는데요. 그 포스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이게 그 미국에서 나온 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을, 청소년 행사를 알리기 위한 우리나라에 어딘가 걸려있는 포스터예요.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부제가 이렇더라고요. 자신의 욕망과 감각을 인식할 수 있는 대안적 성교육. 그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는 타이틀의 성교육이 아이들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 뭐 딱 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본능대로 즐기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기 욕망과 감각을 인식할 수 있는 대안적 성교육.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나오는 행사 포스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는 걸 보내준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집에 있는 그 자녀들한테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가 적어도 이 강아지랑은 다른 존재 아니냐? 저 강아지는 본능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 강아지는요, 배고프면은 배가 채워질 때까지 못 견뎌 하고요. 또 한 번씩 이제 그 강아지에게 발정이 일어나면은 막 그냥 막 체면이 뭐가 없습니다. 막 온몸으로 그걸 다 막 드러내거든요. 내가 이 포스터를 보는데 우리 강아지가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문화가 지금 뭘 부추기는 겁니까?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이라고.
자기 욕망과 감격, 감각을 인식할 수 있는 대안적인 성교육을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고. 왜 예수 잘 믿으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에 대하여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 이상 뭐 잘 설명하는 게 있겠습니까? 이 포스터를 제게 보내주신 그 여전도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그 미국 주일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그 성경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포교회에서 참 귀한 일을 하는 그런 여전도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포스터를 보내주는 그 처음으로 이런 글도 제게 보내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보다 캘리포니아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역에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 미국의 잘못된 성교육의 약 80% 정도 이미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 그런 아까 그 막 말도 되지도 않는 토론이 벌어지고 미국에 18명 중에 17명이 뭐 성결정은 그 병원이 해주는 거 아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대세가 이루어진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전도사님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거의 80%까지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 제가 그 글을 보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는 겁니까? 제 아들, 딸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이들의 아들, 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80%까지 지금 이 가치관이 지금 따라잡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전도사님 보내온 그 포스트하고 글을 읽으면서 한 장면이 떠올려졌는데요. 지난 특세 마지막 날에 이 자리에서 펼쳐졌던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 막 그 새벽에 거의 잠도 다 설치면서 쏟아져 나오듯 이 자리를 꽉 채워가지고 특송을 하는데요. 저는 그 대기실에서 그 아이들의 옆모습만 보는데 그렇게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왜? 4일 전에 화요일 날 미국의 애들의 실태를 뭐 마더 파더도 없어지고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 이렇게 됐다는 그 가치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애들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요. 그 제가 오늘 새벽에 한 1시 넘어가지고 너무 그 장면이 마음에 와닿아서 다시 검색을 해서 그걸 이 아이들의 노래를 제가 다시 들어봤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 애들이 랩으로 불렀는데 내가 따라해보니까 저거 가사가 남아요. 제가 하니까 암만 연습을 해도. 나는 야 예수쟁이, 요거까지만 이게 운율이 맞고요. 이후에 계속 가사가 남아서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이거를 완벽하게 못해드리는데, 그날 이 아이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문화로, 나는 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뒤에서 이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지금 소리 지르는 저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AI들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저렇게 소리칠 수 있도록 교회가 뭘 도와줘야 되는 것인가? 쟤들이 마더, 파더, 엄마, 아빠 이런 말을 하는 그 아름다운 용어 빼버리고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 이렇게 써야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관 속에 흘러들어가 그들의 가치관이 너무나 혼미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미국 사회가 막 지금 막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막 그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부럽게 잘 살고 있습니까? 이혼, 엄마 셋, 아빠 넷, 혼미하기 짝이 없는 가정 자체가 유럽은 지금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막으려고 애쓰면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걸 감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주님 말씀처럼 즐겁게 춤을 추면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사명화하자는 거예요. 사명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참 중요한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2019년도 올해 들어와가지고 제 마음에 계속 마음에 어떤 그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교역자들에게도 이제 제 기도 제목을 내고 내가 꿈꾸는 게 있는데 이걸 놓고 기도해 달라 그러고요. 화요일 날 있는 우리 전체 평신도 지도자 순장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부탁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뭔가 지금 우리가 이제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동성애 운동하시는 분들 그 용어를 들어보니까 기동전이 있고 진지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동전은 당장 지금 이 법안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안이 있으면 막 체면 불구하고 막 기동전이에요. 막 이걸 막 몸으로 막아내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기동전에 뛰어드신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은 진지전이 뭐냐?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원래 들어와가지고 진지전은 이렇게 기동전으로 온 몸으로 애를 쓰는 그런 분들에게 이론을 제공하고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제시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올래 들어와서 약속을 드린 거거든요. 원래는 동성애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교역자들이 기도해달라 그랬는데요, 제가 이후에 쭉 그 조사를 해보니까 반동성애 연구소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료 다 있더라고요. 그 자료들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성경적 성윤리 연구소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여기에는 이 동성애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성윤리 연구소, 그래서 동성애가 왜 비성경적인 건지, 그리고 또 건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의 이 성의 윤리가 어떻게 회복이 돼야 그들이 행복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 연구원도 뽑고 재정도 투입하고,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이요, 사춘기애가 그 동성애가 왜 나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해드립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면 그 분당 우리 홈페이지 가보면 있다, 그 들어가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멀리 장기적인 목표예요. 이게 가볍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한 개인 개교회가 이런 일을 하기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작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먼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꿈을 이루어 나가기로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과 동시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 그래서 당장 하고 싶은 게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 관련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이를 표방하는 교회 입장에서 동성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온 이 시대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개혁주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다루고요. 그리고 추후에 여기에 기독교 세계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야 내가 주님 안에서 혼란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누구를 막론하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봐. 니들 그거 들어가 보면 이해될 거야. 이거를 지금 단기간 안에 만들어내는 게 지금 꿈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꿈은 우리 아이들 연령에 맞는 손에 책이 들려지도록 책 만드는 게 꿈입니다. 초등학교 애들은 그들 언어로, 오, 이게 이런 거였구나. 청소년 아이들은 그들의 언어로.
여기 우리 청년 대학부 젊은이들에게는 또 그들에게 맞는 눈높이로.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많은 그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런 문제를 의논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그 미국에서 선포한 네시빌 선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이 그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이 네시빌 선언이 뭐냐면은 이제 지금 미국이 이렇게 지금 성 가치관, 동성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미국의 건강한 신학자, 목회자, 복음주의 신학자, 목회자 153명이 모여가지고 고민하면서 만든 14가지 선언문이에요. 이걸 지난 한 두석 달 동안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국교회에 이거를 소개하고 접목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드디어 오늘 저는 하나님께 너무 이 날이 감사해요. 팔복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이런 선언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도전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될 수 있다는, 이게 가슴 벅차게 선언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홈페이지에 오늘 아침에 이 네시빌 선언을 올려드렸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 문항 한 문항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거 올려드린 이유는 성경적인 기준을 세우자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은 갖고 있자는 겁니다. 저는 꿈꿉니다. 네시빌 선언을 뛰어넘어 서울 선언, 서울 선언이 선포되는 그날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제 딸이 저보고 페어런트 원 이렇게 부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딸이 아니 왜 산부인과에서 그 애 신체 보고 아들 딸 지만대로 결정해? 18세가 돼서 신체랑 상관없이 본인이 결정하도록 해야지, 이런 가치관을 갖는 거, 저는 내 인생을 걸고 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페어런트 원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는 분 계세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고난을 당해야 돼요. 모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미국발, 유럽발, 너무나 이 타락된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의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면서 나는 예수쟁이,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야, 계속 이렇게 소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새벽에요, 그 아이들의 그 찬양 영상을 내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갑자기 제가 우리 방송실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성도님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데 갑자기 이것 좀 부탁해서 너무 미안한데 좀 준비해 주지 않겠냐고. 다행히 1시 넘어서 잠을 안 자고 주께서 또 그 종을 깨우셔가지고 잠을 안 자고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요. 내가 너무 감사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영상, 우리 아이들의 저 기뻐 새벽에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걸 눈물로 보셔야 돼요. 눈물로. 아버지, 저 아이들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토요일 날 저 아이들의 너무나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찬양하는 특송이 있고 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어떤 어른 한 분이 거기다가 이런 기도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주님, 오늘 새벽 우리 교회 청소년들의 특별 찬송을 들으셨습니까? 졸린 눈을 비비고 나와 활짝 웃으며 펄쩍펄쩍 뛰며 두 손을 흔들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처럼 저 청소년들이 앞으로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웃으며 환호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 다음에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이분이 여기다 적어 놓으셨어요. 흐르는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흐르는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고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그슬러 올라가는 싱싱한 물고기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저 아이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 구호를 그 쓰쓰쓰 흔들며 찬양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건강한 성경적인 성교육센터를 만들 텐데, 연구소를 만들 텐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돼요. 여기 애니메이션 쪽에 계시는 분은 저 좀 찾아오세요. 애들이 혹하게 잘 만들어야 돼요. 여기 동화 작가 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모든 우리들의 은사들이, 재능들이 다 결집이 돼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 가치관에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가장 적절한 그런 어른들의 배려와 섬김이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 그래서 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시대의 이 과제를 행하는 것이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 찬양이 딱 요약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찬양같이 한번 불러볼 때 이것이 우리 입술의 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